2020 타이즈엠 국가대표 최강리그 이번엔 B조로 가보겠습니다. 박하민 7단과 김정현 6단의 대국인데요. 박하민 선수는 아주 최근 성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면서 네. 뭐 안정적으로 이제는 뭐잘 둔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김정현 선수는 작년 말에 제대했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이 국가대표에도 들어오고 이 인터넷 바둑을 정말 많이 두더라고요. 굉장히 의욕적이에요. 네. 이 선수가 최근에 한번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하는 네. 의지가 느껴집니다. 박하민 선수도 이 크라운 에탭에 우승하면서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요. 네. 이제는 박하민 선수 정말 신예 대회는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상당히 안정적인 기풍으로서 누구랑 두더라도 쉽게 지지를 않더라고요. 박하민 선수의 바둑을 보면 아, 저 선수한테 한판 이기기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대각선 포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김정현 선수는 물어봤는데요. 네. 한 달에 거의 한 200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네. 200판이요? 인터넷 대국만요. 뭐 타이즈에서 두더라고요. 네. 그만큼 좀이 대국감을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고요. 네. 노력 없이는 할수 없습니다. 역시 실전 감각을 위해서는 대국이 실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더라도 네. 이 실전 내국에서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모양을 100%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론만 습득을 하고 피부로 느껴보지는 못했잖아요. 오히려 그 이론보다 네. 그 피부로 느끼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와, 김정현 선수가 지금 제대하고 나서 복귀를 했는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선수가 정말 어렸을 때는 이 재능이 뛰어나서 네. 앞으로 많이 발전할 거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 본인 생각에는 그거보다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바둑에 대한 열정을 좀 불사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변상현 선수도 인터넷 대국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데, 보통 많이 한다는 기사들의 그 양은 몇판 정도나 될까요? 이제 보통 이제 100판이 넘어가면 사실 정말 많이 두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변상현 선수는 정말 많이 뒀을 때는요. 네. 아마 뭐 10초 봐도 2초, 15초 다 합쳐서 네. 300판은 넘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두더라고요. 네. 또 300판이라고 하면 사실 하루에 10판인데요. 근데 국가대표 훈련도 하면서 이 개인 시간에 그만큼 또 인터넷 대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고 볼수 있죠. 그렇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이 많은 인류들이 인터넷으로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인터넷에서 연습이 단련돼 있지 않으면 이 초인류로 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거기서 연습이 했던 선수들이 잘해 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 원래는 이렇게 두고 뭐 이런 데를 와서 두는 것이 뭐 정석이었었는데 박하민 선수는 지금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막았고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만 잡으면 흑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는 귀 신뢰도 큰데요. 네. 역시 초반에 이렇게 두터움을 쌓는 것이 최근에는 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정현 선수는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적응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빠르게 좀 익힐 수 있을까요? 뭐, 이 인터넷 대국을 하다 보면 네. 예, 그런 뭐 포석들을 계속 써주니까요. 뭐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르면 네. 예, 끝나고 국가대표에서 와서 물어보고. 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네. 백홍석 구단은 어떠셨나요? 군 생활 했을 때. 사실 저도 네. 당시 성적 굉장히 좋고 갔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굉장히 그리웠습니다. 네. 하지만 뭐 할 수 있는 여건은 쉽지 않았고요. 네. 세계대회 우승하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갔다 와서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겸손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선수들마다 이 공부하는 방법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사실 저만 하더라도 뭔가 인터넷으로 대국을 하게 되면 직접적인 대국의 느낌이 좀 덜 나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많이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상대방과 마주 보며 이 표정도 좀 한 번씩 봐야 되고. 네. 하지만 이 대국 인터넷 대국 좋아하는 기사들은 전혀 그런 걸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터넷상이 아닌 마주 보고 대국을 했을 때 대국자만이 느끼는 이 뭔가 묘한 그런 긴장감, 그 공기가 좀 다른 네. 그런 느낌이요. 심리전도 좀 있잖아요. 네. 뭐 꼭 대놓고 쳐다보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지금 어느 곳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뭐 그런 돌놓는 그런 솜씨라든지 그런 거 보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뭐 가령 이제 상대방이 흔들리고 있을 때도 가끔 네. 보이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실전 대국할 때 좀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인터넷상으로는 연습이고요. 네. 직접 대국을 해야지만 진짜를 다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요즘 이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지가 않아서 이 선수들이 이 대국감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현 선수도 타이젬을 이용하면서 인터넷 대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선수들이 뭐 인터넷 대국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 축을 바로 때리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약간 악수지만요. 이 교환을 하고 교환을 하면서 아주 큰 곳으로 왔습니다. 발 빠르게 두어가네요. 왜냐면 여기를 때리면 여기 삼삼 갈 것이 분명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두터움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발 빠르게 뒀고요. 네. 충머리 겸 좋은 자리죠. 이렇게 하고 이쪽을 두겠다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두고 뭐 이쪽을 갈지 아니면 무난하게 이렇게 늘지는 봐야 됩니다. 네. 두점 머리인데 변 쪽으로 향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은 네, 갈 수는 있는데요. 역시 아프긴 합니다.
그냥 갔네요. 네. 이것은 물론 여기는 안 맞지만요.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역시 여기 안형이 없다는 것이 최대 단점이거든요. 아, 역시 장단점이 있네요. 네. 역시 배석 자체가 지금 흙이 중앙으로 갔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네. 이건 최대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가볍게 행마를 합니다. 지금 이수의 뜻은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서 정리해야겠다. 이제 그러면 이수가 딱 여기를 막아주고 있어요. 이 축을. 아... 네. 어떻게 보면 이도를 이용해서 여기와 여기 타기를 간명하게 처리한 것이죠. 네. 아마 이렇게는 안 해줄 겁니다. 너무 백의 의도대로만 두어줬기 때문에 또 붙여서 행마를 했는데요. 이것도요. 혹시 이렇게 싸우는 것은 이쪽은 잡힐 수 있지만 이쪽을 하면서 또 여길 들어갔을 때 백도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이쪽을 두는 것은 역시 치봤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는 이렇게 두고 여기 방어돼 있지만 여기를 했을 때가 또 문제예요. 이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가 무겁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반대쪽으로 젖혀서 이 오히려 하변에 있는 백돌에게 좀 응원을 보내면서 강하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좀 당하더라도 네. 여기서 시달리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시달리면 흙이 이쪽에 집이 많이 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먼저 물어봤고요. 좋은 타이밍입니다. 뭐 가령 이렇게 교환이 돼 있었다면 여기 있는 수가 좀 쉽게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뭐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김정현 선수는 어차피 이렇게 두면 할 수가 없다. 네. 지금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약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흙 입장에서는 이쪽을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요. 그냥 가볍게 지금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이런 데를 하고 잡을 때 이렇게 뛰겠네요. 여기를 뛰고 이렇게 잡을 때 이쪽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다면 뒤에서 밀면서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이 편이 훨씬 쉽겠네요. 네, 좀 쉽고 또 역시 이돌이 미생이어야지만 이쪽에 집을 만들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네. 흔히 이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비슷한 뜻인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를 두면 넘어갈 수가 있죠.
같은 맥락이고요. 귀의 활용을 이용해서 연결 수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는 뭐 백도 깔끔하게 정리됐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면은 이 부분적으로는 백도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네. 김정현 선수의 전 가장 장점으로 보는 것이 이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렇게 좀 뭐 어렵게 풀지 않고요. 굉장히 쉽게 풀어가거든요. 네. 그런 점은 굉장히 좀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엿기를 들자 엿기 움직이는 것이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를 포기하고 지금 이 쪽으로 집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크기 모양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데요. 하지만 흙도 네, 백도 그렇게 불만이 없는 것이요. 네. 일단 한 곳이 깔끔하면 나머지 한 곳 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 뭐든 하나에 집중하면 네. 해낼 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든 되겠군요, 그건. 근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죠. 네, 뭐 하나는 걸릴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중앙부터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아, 여기는 받을 수밖에 없고, 네. 뭐 여기나 받아야 됩니다. 이거 늘거나 있거나 받아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 뭐 이쪽으로 들어가서 타개를 한다면 네, 이거는 어느 정도 타개가 가능해 보이거든요. 뭐 가장 간명하게 뭐 이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 타개하는 모양이 나왔죠. 네. 아마 흙으로서도 여기 둘 시간을 자꾸 안 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밀어가면서요. 이렇게 밀어가고 젖혀가면서 어쨌든 이 자세는 훨씬 더 좋으니까요. 네. 그냥 한 칸을 띄웠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지금 젖히는 것은 네, 이렇게 둬서 좀 곤란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당장은 이렇게 더라도 잡혀 있으니까요. 아, 오히려 흙이 잡히네요. 네. 한 칸을 띄어도 어차피 백의 약점은 남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두텁게 뒀고요. 여기 끊는 약점 보고 있습니다. 중앙이 더 시급한지 아니면 좌변이 더 시급한 건지 좌변도 좀 빨리 견제를 하고 싶거든요. 네, 지금은 이쪽을 가는 것이 정수고요. 네. 뭐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고요. 네. 네. 지금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모양 자체가 이 두 점 머리를 맞아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여기를 붙이면 보통은 호구 쳐야 되는데 여기까지 또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방은 선수라고 보고 뭐 두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돌 두 개가 놓여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타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박하민 선수도 이 귀는 살려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네. 네, 좀 더 봐야 되겠네요. 변수가 있을까요? 여기를 붙였을 때
이제 보통은 이렇게 뭐 뒤로 받는 것인데요. 네. 지금은? 네, 지금은 이렇게 두는 것을 혹시 좀 봐야 됩니다. 아. 근데 여기 약점이 있어서 안 될 건, 네,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젖히게 되면. 하지만 실전에서 박하민 선수가 호구로 지켰는데요. 이 변화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 여섯 점이 잡히면 이거는 뭐 안 되는 거니까요. 네. 다시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갔을 때 역시 약간은 무리같이 보여지거든요. 아, 여전히요. 네. 일단 붙여봤습니다. 아, 참네요. 아, 근데 이것도요. 네. 좀 더 봐야. 아직도요. 아, 일단 여기서는 사실 네. 보통은 받는 건데요. 네. 순간 좀 보였던 것이 이렇게 하고. 전체를요? 이쪽을 받아주면 네. 지금 여기가 못 살아 있습니다. 딱 이 모양은 여기를 이어서 다른 데 두면 다 잡히고요. 여기를 있는 수만 유일하게 패가 나요. 여기를 두면 젖혀서 이렇게 패가 나거든요. 네. 과연 이렇게 패를 만들지 받아줄지도 상당히 좀 바둑이 많이 달라지겠네요. 참았습니다. 저 순간 구수가 딱 보여서요. 자, 백도 길을 살고 1단락이 되겠고요. 일단 백이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잘 됐습니다. 네. 백도 집을 꽤 크게 만들면서 살았는데요. 네, 지금 여기가 거의 10집 가까이 나고 살았기 때문에 집으로는 상당히 이득을 본 상황이고요. 기존의 실리가 또 크기 때문에 형세가 어떻게 변했을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 호구로. 두텁게 모양을 정리합니다. 끊어가질 않았네요. 지금 여기를 끊는 것은 네. 일단 이 자리가 너무 아파요. 여기를 두면 지금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하나 참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너무 아픕니다. 여기 집은 다섯, 열, 스물, 서른. 여기까지 딱 집으로 봤을 때 36이거든요. 36, 마흔. 최소한 10집 이상 더 한다고 보고 네. 흙은 여기까지 지키면요 36, 46, 50 지금 60집이 좀 더 났거든요. 네. 흙은 이거는 근데 일단 집으로는 흙이 앞서 있지만 또 여기 발전성 또 여기 발전성 네 백도 할 만해 보입니다. 그만큼 백도 보이지 않는 실리 이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현 선수가 약간의 맛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교환을 했잖아요.
다시 혹시 여기를 끼웠을 때 이게 보통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다 놓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가 선수가 되잖아요. 네. 지금 약간의 맛을 노리고 있네요. 아, 완벽한 흙의 형태에서도 또 활용 수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얼터는 여기 귀에서 오히려 백이 얼집 정도를 내고 산 것이 네. 뭐 상당히 좀 아파 보이는데요. 아, 또 재밌네요. 이제 보통은 사실 쳐놔야 되잖아요. 아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쳐놔야 되는데 지금 사실 여기 맛 때문에 네. 이렇게 하고 흙이 이렇게 버텼을 때 아. 지금 여기 때리는 것을 선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제 근데 이것을 안 하니까 역선수 이렇게 당하죠. 엄청 아픕니다. 이제 마음이 바뀌었나요? 아, 아니요. 지금 재밌는 것은요. 박하민 선수도 여기를 두면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둘까 봐요. 여기가 채워지면 좀 싫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둔 것은 지금 이렇게 두면 전체 패가 나요. 지금 전체 패가 납니다. 네. 네, 하지만 여기 패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뜻인데요. 흙도 여기 패감이 있거든요. 되는 건가요? 아, 정말 지금 이 장면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네요. 아마 여기를 그냥 뭐 쳐놓거나 받았으면 네. 되게 우세한 그림이었을 겁니다. 아, 변화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네. 좀 너무 눈에 좀 보이게 도발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이거는 박하민 선수 참을 수가 없죠. 이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여기를 붙여서 패를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덩치가 더 커졌고요. 일단은 뭐 백의 장점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또 교환을 합니다. 여기서 또 여기를 또 받아야 돼요. 이제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좀 득을 보면서 패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결국 이렇게 두면 또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단수가 또 선수기 때문에 더 치면 뭐 살아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김정현 선수는 이거 하나는 받지만 그 다음부터 안 받으면 된다. 지금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네, 백이 좋네요. 네, 아, 이게 백이 괜찮습니다. 네. 이미 패를 하는 과정에서 잡혀있던 돌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묘한 신경전을 벌였었는데, 네. 김정현 선수가 뭐 대비책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요. 아, 먼저 하네요. 네, 지금 전또 하나의 변수를 때리고요. 이렇게 둡니다. 특히 여기를 늘었을 때 이제 여기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 받는 것 자체로 사실 꽤 이득이에요. 네. 다음에 흙이 팩감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를 두더라도 먹여치고 이렇게 두면 또 수가 나고요. 저치고 이렇게 두면 잡긴 잡는데 결국 이렇게 두고 네, 둘 필요도 없네요. 그냥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더라도 집으로 또 차이가 나죠.
김정현 선수는 안 받겠다는 거네요. 네, 안 받겠다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큰 차이가 나진 않고 그리고 여기 악수 두는 것이 워낙 또 손해니까 네. 네, 그냥 여기서 해소를 해서 우세한 흐름을 이어가겠다. 자, 이렇게 바꿔치기가 등장하나요? 네, 해소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곳과 이곳이 바꿔치기가 됐는데 네. 아, 근데 맨 처음 모양을 놓고 보면요. 여기 흙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았잖아요. 아, 그게 다 견제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백집이 15집 나고 네. 흙집 전부 없어지고 지금 여기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흙이 얻은 거에 비해서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 보면 또 결국 이것도 당할 수밖에 없네요. 패를 안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지금 15집, 16집이 났는데 뭐 100집 한 10집 이상 깨고 아무리 많이 봐줘도 30집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100집, 15집 아, 너무 많이 잃었어요. 어. 좀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잃었습니다. 김정현 선수의 강수가 정확했네요. 역시 최근에 대국수가 많았기 때문에 뭔가 임기응변에도 능한 느낌이 있고요. 정말 여기서 묘하게 단수를 쳐서 아주 네,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또 아니거든요. 네. 정말 미묘한 그 자충의 차이인데 당해주기가 싫은 거죠. 네. 지금 박하민 선수는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두터운 자리를 선택을 했고요. 정말 이런 곳은요. 흙으로서는 좀 싫은 것이 나중에 이런 데를 둡니다. 이런 데를 두면 여기는 젖히고 이렇게 두는 수가 또 생겨요. 네. 그러니까 항상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받으면 뭐 이렇게 당할 수밖에 또 없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모양에서 이런 데는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묘한 자리를 또 들여다봤습니다. 아, 이거는 냉정하게 말해서 좀 싫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냐면요. 여길 둬도 네. 다음에 들여다봅니다. 뭐 어차피 이해해야 되잖아요. 뚫을 수가 없어요. 뚫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먼저 손해를 볼 필요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멋을 부린 그런 수순이었는데요. 실속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가 생각보다는 꽤 크거든요. 여기로 오면 또 여기까지 선수가 되는 자리라서 네.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김정현 선수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상당히 우세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는 수법들이 그런 건가요? 지금 여기를 늘고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네. 그냥 간명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 왜 이렇게 두고 있나 했더니 좀 제 개가를 빠르게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꽤 우세한 것 같아요. 아. 거의 패가 결정타였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를 한 50집 정도로 봤어요. 네. 여기서 한 것을.
근데 지금 여기서 얻은 것은 뭐 많이 봐줘야 서른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개 차이가 한 20집 차이가 났던 겁니다. 네. 김재환 선수와 박하민 선수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세 판의 대국이 있었는데요. 김정현 선수가 2승 1패를 거두었고요. 모두 2015년에 두어진 대국입니다. 하지만 뭐 2015년이라면 이 박하민 선수가 이 성적을 내기 전이거든요. 네. 뭐 지금의 박하민 선수는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수는 또 실수네요. 그런가요? 네, 여기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자체로 다음에 이렇게 먹었을 때도 여기 또 끊는 약점도 생기고요. 아, 네. 이견 안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들어갈 때도 뭐 손해가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쉽게 두고 있잖아요. 근데 바둑은 참 묘한 것이 거의 이겼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이 방심하는 순간에는 네. 항상 역전이 나왔거든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실수가 또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면 수습이 불가하잖아요. 네, 지금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집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여기 잡는 것도 거든요. 지금은 덤을 내기가 정말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김정현 선수의 우세는 확실해 보입니다. 약간 중앙에서 집을 조금 기대해 봐야 될까요? 네, 지금은 일단 여기 먹는 것 자체가 크고요. 지금 여기를 잘 방어한 다음에 지금 이 자리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세하다고 느껴지니까 네. 굉장히 쉽게 두네요. 뭐 원래 이것이 좀 강점이긴 한데요. 네. 이제 가끔은 좀 역전패, 좀 경솔함으로써 지적됐던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네. 끝까지 마무리를 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유리한 쪽 입장에서는 끝내기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안전한 수법으로 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오늘 김정현 선수가 마무리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좀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하민 선수 사실 끝내기 실력이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상당히 강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 남아있는 끝내기에서 박하민 선수가 또 어떤 수순을 보여줄지. 근데 아무리 끝내기에 강한 박하민 선수라고 하더라도 지금 판이 너무 좁혀졌거든요. 네. 역전하기는 조금 어려울까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은 딱 선수 교환을 전부 하고 이런데 전부 선수거든요. 네. 뭐 이런데 전부 선수 교환을 하고 뭐 여기 교환하고 딱 여기 오는 것이 마지막 큰 자리인데 이제 여기를 백이 오는 그림이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또 이것도 좀 묘한 네 먼저 뒀잖아요. 네. 마음 같아서는 여기 두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장문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네. 여기 두는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길 두면 이쪽을 받았을 때 걸리죠. 네. 그렇다고 여기를 받는 것은 이쪽으로 돌이 갑니다. 그럴 그러면 수 여기를 빠져야 있겠네. 되는데 네. 빅이 나버리죠. 그렇네요.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수순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런 것을 했었으면 네. 여기를 뒀을 텐데. 아, 그렇네요. 먼저 굴복을 받아낸 다음에 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패를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세 집, 네 집. 지금 딱네집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팻감이 워낙 많고 여기 팻감, 흑은 팻감이 없습니다. 길을 가나요? 네, 지금은 근데 뭐 너무 다 끝나 있잖아요. 딱 네. 전부 다 하고 여기를 두면 뭐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네. 네, 이거는 옥새를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팻감은 한 개. 이것도 팻감을 안 받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부터는 자체 팻감밖에 없겠네요. 두 개, 세 개. 네, 딱세개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뭐 백은 뭐한 개, 뭐두 개, 세 개, 네, 여기도 있고요. 그냥 두면 팩감인 것 같아요. 안 되겠네요. 아. 변화를 꽤 가는데요. 중앙도 안팎으로 네, 정말 꽤 크죠.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네. 이렇게 들기보다는 여기 팻감을 써서 끝내는 편이 더 나았습니다. 네. 뭐 여기는 팻감을 뭐한 개, 두개 받더라도 여기 또 나오거든요. 네. 딱세 개만 있으면 뭐더 이상 어떤 걸 쓰더라도 여기는 너무 크니까요. 이거는 막상 세봐야 돼요. 지금 11집에 대기한 것은 한 18집. 흑은 원래 여기 15집이었지만 16, 20, 22, 27. 아, 그래도 백이 약간 후수로 한 5집, 6집 정도 한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여기가 더 컸기 때문에 네. 어떤 게 이득인지 모르죠. 김종현 선수가 뭐 군대를 갔다 왔지만 뭐 네. 그런 점이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뭐한 달에 인터넷 대국을 200판들 정도면은 네. 뭐 찾아볼 수가 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은 사실 노력을 한 것이고요. 네. 공백이 사실 없을 수는 없거든요. 2년간 이 남들은 꾸준히 연구를 해왔었고, 대국을 네. 해왔던 거랑, 그게 약간 끊겨있는 거랑 사실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근에 노력을 정말 많이 한 것을, 뭐, 이번 한 판이지만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쉽게 쉽게 두면서 기회가 왔을 때도 날카롭고요. 어떨까요? 그 예전에 김정은 선수의 기품 그대로인가요? 네, 그대로입니다. 네, 일단 실리를 좀 좋아하고 네. 이 타계가 왔을 때좀더 뭔가 이 빛이 나는 뭐
오늘 바둑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네. 역시 가장 장점은 저는 어려울 때 쉽게 두는 것이 가장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여기 붙였을 때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싶었는데 이쪽을 두면서 좀 간명하게 처리했고 또 여기서도 실리를 차지하면서 처리했고요. 뭐 전체적으로 기풍과 잘 어울려진 한 판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본연의 모습을 빠르게 찾아가고 있는 김정현 선수입니다. 김정현 선수는 오늘 국가대표 최강리그 첫 판을 박하민 선수와 대국을 하게 되었는데, 이 박하민 선수 최근 굉장히 좋잖아요. 일단 이 선수가 이 우승을 한 이후에 뭔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됐고요. 네. 뭐 강자들한테도 쉽게 지지도 않고 그 내용도 좋습니다. 네. 그런 선수를 사실 오늘 바둑으로 보면은 이 초반에 잠깐 나빴던 것 빼고는 거의 완승의 분위기거든요. 네, 그만큼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박하민 선수가 2018 크라운 혜택배 우승하기 전에 이 신예 대회에서 두번 준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2018 크라운 혜택배를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리고 또 미래별 왕중왕전까지 우승을 차지했었죠. 신예 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평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 네.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한 단계만 더 발전한다면 아마 세계 대회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선수들이 딱한 단계 차이인 것 같아요. 이 네. 한 단계만 성장을 하면 또 성적이 무섭게 올라가고요. 참그 하나가 어렵습니다. 다 종이 한장 차이겠죠? 이 선수들은 왜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는지도 모르거든요. 네. 저도 좋아질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좋아지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느 순간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늘 똑같은 일상인데 어느 순간 나는 발전되어 있었군요. 아마 좀 그럴 겁니다. 네. 네. 다 피부로 느끼는 선수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차곡차곡 쌓다 보면 언젠가 또 그것이 나타나죠. 그것도 이 박하민 선수도 그 결실을 이 작년 좋은 성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2016년과 17년에는 이 신예 대회 두 차례 준우승에서 머물렀습니다. 준우승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성적이지만 어떨까요? 프로기사로서 준우승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네. 굉장히 아쉬웠지만 사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칭찬해 줄 만한 성적이었고요. 근데 지나고 보면 역시 기회가 왔을 때는 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회를 한두 번 놓치다 보면 네. 약간 기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더 좋은 기회에서. 아, 이 정도면 잘했어. 뭐, 그렇게 좀 타협하고 그런 게 없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좀더 채찍질을 하는 게좀 승부사로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또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좀 일단 형세로는 좀 많이 벌어진 것 같고요. 네. 아,
지금 남아있는 끝내기도 별로 없기 때문에 모양이 다 결정이 났거든요. 지금 여기를 뒀는데 이렇게 두면 지금 잡히거든요. 여기를 두더라도 잡히고요. 네, 여기를 둬서 잡힙니다. 네. 그렇다고 이쪽을 두는 것은 여기가 선수여서 또 여기를 붙이면 여기를 차단이 하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요. 또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를 받으면 또 여기를 또 당하고요. 지금은 좀 차이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김정현 선수도 군입대 전에는 굉장한 화력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특히 KB리그 속기 바둑에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당시 제가 같은 팀이었었거든요. 아, 네, 같은 네. 팀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선수가 사실 그때는 높은 지명으로 뽑히지 못했어요. 근데 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나중엔 주장들에게도 좋은 성적을 거뒀거든요. 네. 그만큼 발전이 빨랐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그 나이에 맞는 이 라이벌, 절친이자 라이벌 관계가 꼭 있는 것 같아요. 뭐이 김정현 선수도 있고요. 네. 가장 비슷한 또래로는 이 성적 랭킹이 상당히 좋은 뭐 네. 안성준 선수, 뭐더 앞으로 가면 뭐 김승재 선수, 이 네. 강유택 선수 뭐 이런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 같이 동문이고요. 워낙 어릴 적부터 봤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것이 자극이 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좋은 경쟁자가 있는 것은요, 항상 이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2020 타이젬 국가대표 최강 리그. 잠시 후에는 A조로 가보겠습니다. 김명우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대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A조 1라운드입니다. 송지훈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결. 자, 김명훈 선수의 작전 차례였었는데요. 여기를 받은 차례고요. 여기를 잡을 것인지 네.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갈 것인지 김명훈 선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전 흐름을 본다면 약간 이 안전 운행을 하는 듯 했었는데, 이 장면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자, 중앙 한 칸으로 행마를 합니다. 잡는 것은 좀 느슨한 느낌이 있거든요. 결국 이 중앙 쪽을 공격해서 득점을 하거나 여기서 107점을 살린다면 네. 100이 거의 좀 잡아 있는 형세이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백도 약간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여전히 여기가 아직은 못 살아 있거든요. 네, 이런 데 돌이 오면 네.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를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바로 그 앞까지 흙돌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겠죠? 지금 이 수도 여기 이렇게만 교환이 되면 네.
이제는 뭐 확실히 살아 있습니다. 이수도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리를 역으로 흑이 차지를 했고요. 이쪽도 기분 나쁘지 않냐? 이렇게 두면 일단 차단이 있고요. 네. 이렇게 된다 보면 또 여긴 또 자체 또 선수가 됩니다. 네, 어떻게든 이 선수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가 워낙 크니까요. 네. 지금 이규환과 이규환은 상당히 약수인데 집으로는 흑이 손해죠. 네, 상당히 약수입니다. 하지만 선수를 잡는 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규환을 했고요. 뭐 어쩔 네. 수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7점을 잡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를 잡으면서 지금 이 집이 40집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60집 정도가 났는데요. 일단 문제는 이렇게 오면서 여기에 좀 불안하는 거. 여전히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송준 선수가 뭔가는 변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무난하게 가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그 선택권, 이 주도권은 100에게 더 있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그래도 지금 백이 선수를 잡고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네. 뭐 하지만 다행인 점은 일단 집으로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췄다는 거예요. 원래 집도 없고 주도권도 없으면 사실 역전이 네. 좀 어려운데요. 하나라도 앞서 있으면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김명훈 선수는 지금 이 도를 쉽게 살려주지 않겠다 라는 뜻인데요. 흑을 두면 네. 젖히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흑도 나갈 때 백한테는 피해가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뭐 단수치고 여기 두면 잡히죠. 네. 그렇다고 여길 두는 것은요. 일단 여기 안 봐줄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것이 득점을 했다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냥 정리를 하는 과정인 건가요? 집으로 득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네, 뭐 계속해서 가겠다는 뜻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요. 뭐 패를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여기 패감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은 정리의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거네요. 여기를 받고 넘어가면 지키겠다. 아. 네. 아니라면 사실 이것도 좀 악수입니다. 네.
한번더 나가갈 수도 있을까요? 지금 김명훈 선수는 단수를 쳤을 때, 지금 단수를 쳤을 때 네. 여기 찝는 것도 안 돼요. 왜냐면 여기랑 여기랑 맞복이죠. 네. 그렇다라면은 지금 여기를 찝겠다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아, 그곳을 먼저 네, 찝나요? 여기를 찝어야지만 이렇게 하고 여길 둬서 지금 여기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뭐 여기는 깼지만 네. 사실 그렇게 집으로 뭐 득을 본것 같진 않아요. 그런가요? 뚫었는데요? 네, 왜냐면 지금 여기 백집도 줄었고요. 원래 이쪽은 약간 선수성이 있었습니다. 역시 첫인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군요. 어느 순간 바둑이, 네, 인공지능 그래프는, 정말 많이 네, 추격했네요. 비슷해졌네요. 네. 이렇게 따라 붙고 있었죠? 역시, 이쪽 압박과 네. 여기 살리는 거. 뭐,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래프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중앙도 아직은 또 열고요. 백이 여기 뚫은 거 말고는 네, 한게 없긴 없네요. 네. 받았다고 보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선수고. 보면 10, 20, 25집, 28, 여기까지 45. 이쪽은 빼겠습니다. 48, 여기까지 한 47. 여기까지 집으로 봤을 때 그건 57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반면 10집. 반면 10집인데 이 중앙. 아, 근데 지금 이교환을 했나요? 손해인가요? 아, 이거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 이유는 원래는 지금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여기가 돌이 왔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도 올수 있잖아요.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오면 이런 데가 선수가 될수 있었거든요. 네. 네, 이거는 악수였네요. 여기 뛰는 수를 못 봤습니다. 이 바깥쪽에서 활용을 할수 있는 거라고 착각을 했군요. 이거는 네, 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여전히 뭐 집으로는 크게 앞서 있고요. 네. 백이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문제는 중앙인데요. 네, 중앙을 잘 처리하고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붙이는 약점도 생기고요. 반대로 이렇게 된다고 보면 또 여기 젖혀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이잘 처리하고 여기로 온다면 백도 할 만한 것 같아요. 중앙이 열붐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약점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선수를 잡겠다라는 뜻인데요. 네. 이쪽에 약점이 워낙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계속 집을 불어나게 할수 있습니다. 중앙 쪽이 약간 얇아지면서 이 우변 실전처럼 날일자로 이렇게 눌러가는 역할도 크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두면 뭐 이런 데를 늘어서 계속해서 약점을 좀 보겠다는 거고요. 네. 집으로만 버틴다면 지금 승부수인데요. 단순히 누르는 정도가 네, 아니었네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떡하죠? 지금 여기를 두겠다는 것 같은데, 그 바다만 주면 수가 네. 납니다. 이렇게 둬서요. 지금 성립이 된 건가요? 근데 이거는요, 네. 저부터 수를 완벽하게 읽을 수는 좀 없어 보이고요. 불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거로 가면. 사실 아까 여기 두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그래프는 역전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두 선수는 지금 낙관을 하고 있고 한 명은 비관을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이거는 여기를 두고 이렇게 교환이 되면 또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맛은 나쁘긴 해요. 근데 지금 이 한방 자체로 상당히 손해이기 때문에 뒤로 가는 거죠. 근데 아직 송지훈 선수는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젖혔습니다. 이두 점이 잡힌다면은 저 교환도 손해잖아요. 엄청난 손해죠. 수가 나나요? 계속 두어가는데요. 지금 이렇게 둬서 근데 이렇게 순환하는 거는 이건 오히려 득이 없습니다. 네, 그런가요? 이거는 살더라도 집으로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선수를 뺏기고 여기를 또 당할 수밖에 없어서요. 오히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일단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받아주고, 그냥 패를 하네요. 근데 이것도요, 뭐 패를 하더라도 결국 백이 다시 돌아가도 뭐큰 차이가 없고요. 네. 지금은 이런 악수를 어차피 써줘야 된다면, 뭐 이렇게 가도 큰 차이가 없네요. 그냥 한집 차이네요. 그래서 백은 부담이 좀 덜하겠네요. 네, 결국 여기를 뒀는데 이렇게 뒀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면 때려도 뒤로 가도 거의 잡아 있습니다. 네. 이 사활로 보면.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맛은 어떨까요? 네, 맛은 상당히 나쁘죠. 네. 지금 뭐 송지훈 선수는 이렇게 돼 있다 보고 이렇게 돼 있다 보면 지금 뭐 그럴 생각이 없어요. 여길 끊어서 뭐 최대한 기분 나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패망이기 때문에 뭐 백도 쉬운 상황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요, 결국 이런 백감은 다 받아야 되고. 중앙 백감을 써도 안 받을 수 있을지 또 의문이거든요. 가령 이렇게 때렸어요. 이렇게 백감을 쓰고 여기서 일단 먼저 이득을 많이 봅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아가더라도 사실 그렇게 많이 했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이 교환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사실 여기서 타격을 많이 입는 순간에는 득이 없습니다. 자, 끊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맛인데요. 이수 약간 네. 기분 나쁜데요. 뭐 김영훈 선수는 백감이 무한정이지 않기 때문에 네. 뭐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때리면 지금 이렇게 또 쓰겠다는 것 같고요. 아,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여길 받으면 또 여기 끊는 것이 또 남아 있고 여기 패 있고 사실 여기 수도 별로 없고요.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긴 한데, 그리고 상대방을 10개 만들고 있긴 한데요. 정립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흑이 이 바둑을 이기려면 네.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흑이 원하는 대로 됐을 때 지금 이패 자체도 좀 많이 늘어졌고요. 됨으로 인해서 이제 패감도 별로 없습니다. 네. 여길 두고 이런 패를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한수 늘어진 패거든요. 백은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상대 쪽의 흑도를 압박하는 것들이 다 패감으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뭐 패는 지더라도 이 중앙 쪽에서 뭔가를 하고 이 깔끔하게 마무리만 되면 다시 미세해질 수는 있습니다. 정말 잘 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체에 패감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패감 하나씩은 똑같고요. 지금 여기를 이어서 지금 여기가 아직은 못 살아있다. 지금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들어가는데요. 지금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요. 네. 궁도는 좀 많이 넓습니다. 최대한 상대방을 껄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를 그냥 졌다고 봤을 때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덥다고 보면은 한 반면으로 한 세 집에서 다섯 집 정도 100이 앞서 있거든요. 네. 특히 어느 정도는 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승부패입니다. 최대한 버텨가고 있는 송지훈 선수고요. 참 재밌네요. 뭔가 이제 미세해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오히려 판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승부를 걸 곳은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좀 송지훈 선수가 판단했고요. 항상 그 판단은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결과가 좋으면 성공이고 네. 또 안 좋으면 실패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승부사에게는 그쪽에 자체 패감이 많다는 것이 흑입장으로는 좀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네, 여기를 두면 지금 계속 자체 패감이 이렇게 나오고 또 집으로도 이 배경 득이기 때문에 네. 참지 못하고 이쪽으로 버텼습니다. 네, 이 나가는 자세도 좋은데요. 하지만 이것도 이거 못 버틸 거 뭐 돼 있더라도 버티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여기로 오면 좀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네. 없어요. 이 변화도 만만치 않게 당할 것 같은데요. 지금 송지훈 선수가 승부수를 걸었는데 네. 조금 무리 같습니다. 근데 이 수순들을 패감으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두는 건가요? 일단은 이렇게 당하는 것 자체가 아프니까요. 네. 그리고 한 번에 해서도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하더라도 또 여기로 오면 또 패가 나게 되죠. 네. 지금은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 수가 결정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고요. 여기를 다 교환한 다음에 잡으러 가도 잡힌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왜냐면 여기가 집이 아닙니다. 한 집이 안 나 있군요. 네. 마지막 승부수를 지금 이 상변에 놓여있던 흙 전체 대마에 걸어갔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송지훈 선수가 과감한 작전을 펼쳐갔지만 역시 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었던 형세였던 것 같아요. 무리인 것을 알지만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송지훈 선수고요. 네, 갑니다. 네, 이거는 여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로 하나 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네. 되고 이제는 악수를 아낄 이유가 없어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집을 없애면 잡혔습니다. 네, 오늘은
뭐 두 선수가 참고 있다가 네, 한 번에 크게 싸웠네요. 네. 흙 버티기의 결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승부수 우변에서 패 형태를 만들면서 복잡한 형태까지는 만들었는데요. 두 기사의 상대 전적에서는 송지훈 선수가 3승 2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는데 첫 대국에서는 김명훈 선수가 2017년에 승리를 거두었었고 마지막 대국에서는 올해 1월 달이었습니다. 크라운 혜택의 16강전에서 송지훈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국도 이 김명훈 선수가 사실 꽤 유리했던 바둑인데 이 마지막에 반집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네. 송지훈 선수가 끊임없이 쫓아와서 결국 반집을 역전승을 했습니다. 송지훈 선수와의 대국은 승패와 관계없이 정말 이기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끝까지 버티죠. 상당히 끈질기고요. 네. 뭐 포기를 좀 모르는 선수예요. 이 네. 선수가. 두 선수 모두 좀 더 성장하게 된다면 분명히 좀 이 세계 대회 무대에서도 좀 볼 수 있는 선수들이고요. 네. 좀 그런 선수로 성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송지훈 선수도 이제는 신예 대회를 졸업했기 때문에 무대를 좀 옮겨가야 되겠죠. 끊임없이 이 국가대표에서 연습을 좀 한 다음에 네. 세계 무대에 나가서 좀 성적을 내는 것이 아마 목표일 겁니다. 네, 여기서 승부가 결정났습니다. 100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와 송지훈 선수의 대결에서는 송지훈 선수가 끝까지 버텼지만 아쉽게 실패로 돌아갔고요. 김명훈 선수가 100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오늘 두 판의 대국이 펼쳐졌습니다. A조와 B조의 대국이 있었는데 저희가 박하민 선수와 김정현 선수의 대국도 봤었거든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장면에서 이 박하민 선수 도를 거뒀다고 하고요. 100불계승으로 끝났습니다. 네, 역시 박하민 선수도 그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중요한 승부패에서 진 것이 결정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2020 타이젬 국가대표 최강 리그 첫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A조와 B조 각각 한 판씩 살펴보았는데요. 자,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여있는 리그인 만큼 다음 대결이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